저는 굉장히 무뚝뚝합니다. 저는 무뚝뚝하다고 생각해요. 모르겠어요. 네? 예쁘게 해주세요. 혹시 저희 채널 구독하셨어요? 아니요. 오늘 하려고요. 오늘. 해주시면 안 돼요? 지금요? 지금 핸드폰이 지금 없는데?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사는 직장인 차한솔이라고 합니다. 오늘 어떤 수술 하려고 오셨어요? 코 재수술 하려고 왔어요. 20대 초반에 코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 너무 코를 피노키오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. 했던 수술을 빼는 수술을 다시 했는데 이제 막상 넣었다가 빼니까 코가 뭔가 좀 뭉툭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예쁘게 하려고 왔습니다. 하신다니까 주변 네. 반응은 어때요? 가족들이랑 친한 친구들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는 한번 했었으니까 굳이 왜 하냐 이렇게 하는데 약간 저는 저만의 좀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의지로 좀 하게 됐어요. 수술 잘 되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?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남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. 지금 벼르고 있어요. 잘못될까봐. 처음에는 지금 안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하냐고 저만의 좀 콤플렉스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선뜻 허락을 해줘서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수술은 자기 만족이니까. 그쵸.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. 연예인 누구 닮으신 것 같은데. 저요? 네. 누구예요?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? 제 입으로요? 0.5초 땡진영?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. 너미. 홍진영. 네? 유행어. 이거. 그거. 그러지 마세요. 해요? 원장님 나. 원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. 원장님 꼭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. 예쁘게. 원장님 나. 이제 그만해. 못하겠어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어? 다 젖었네요. 피부 되게 좋으시네요. 왜 이렇게 도망가세요? 나가시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지금 어때요? 좋으시셨어요. 이제 절대 안 해. 이제 절대 안 해. 힘들어.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? 물이요. 물만 마시고 싶어. 물 마셔도 된다고 해요? 안 된대요. 집 가서 마셔야 돼. 처음에 다이어트도 할 거예요. 강제 다이어트예요 지금. 원래 수술 끝나고 버거키 먹으려고 했는데 떡볶이 먹으려고 했는데 한 개도 못 먹게 생겼어. 이미지가 사막여우 느낌이세요. 진짜요? 나중에 동영상을 볼게요. 떡줄이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코 수술을 한 지 2주 차가 되었는데요. 처음에 제가 코 수술을 하고 싶었던 게 여기 콧대 부분이 많이 뭉툭해서 여기를 개선하고 싶어서 이번에 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2주 차여서 조금 붓기가 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전보다 훨씬 라인이 예뻐지고 지금 많이 얄쌍해진 상태예요. 2주 차가 지나고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붓기가 빠진다고 해요. 그때는 조금 더 코가 많이 얄쌍해지고 더 예뻐질 것 같아요. 지금 수술한 지 2주 차지만 주변 사람들도 코가 전보다 많이 얄쌍해지고 예뻐졌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2주가 지나고 좀 더 붓기가 빠져서 더 예뻐진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2주차 후기였습니다.